관련해서 동부지검은 원칙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전문을 제대로 밝힐 그런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대검찰청과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검에서 수사 속도를 질질 끌거나 좀 더 신속하게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면서 하겠다는 수사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이 리스트는 찍어낼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데스노트고 데스리스트입니다. 지난 정권의 노태강 국장을 찍어내기 했다는 것을 직권남용에 의한 강요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환경부 데스리스트, 데스노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조국 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태우 특감과 관련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주임 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통제해 왔는지, 과연 검찰은 어떤 지휘 감독을 받아왔는지, 어떤 통제를 받아왔는지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주임검사를 통제한다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권력기관인 청와대 거기에서 검찰과 관련된 사정 업무를 하는 민정수석이 주임검사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된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간에 통제해왔던 내용은 어떤 건지 통제를 시도를 했으면 어떻게 시도를 했는지 분명히 조국 수석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죽은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 것 이상으로 산 권력을 상대로 용기를 갖고 수사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조직이 영원히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검찰 수뇌부가 후배 검사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검찰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중차대한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희가 제기하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김태우 사건 그리고 손혜원 사건에 대해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 좀 자리로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장 오늘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들어오시도록 해야죠. 뭐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 의원들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기보다는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검찰총장 도피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오늘은 대한민국 검찰사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행위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 60명, 헌법기관 60여 명이 찾았는데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무려 5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가 지금 불과 10여 분 전에 오늘은 만나지 않겠다고 이제서 통보해 오는 것은 국회를 어떻게 보고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국민과 함께 검찰이 바로 서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검찰 입장 지연수다. 온 국민이 분노한다. 분노한다.